막둔한 물이 물가에서 정을 익혔지요. 무상정을. 무상정을 익히는데 그 물속에 고기들이 말이죠. 왔다 갔다 막 소리가 요란해가지고 정을 익히는데 방해물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는 내가 저놈 수다리가 돼가지고 저놈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어야겠다고 말이야. 그런 나쁜 마음을 냈잖아요. 또 숲에 가서 또 이제 공부를 하는데 숲에서도 새들이 막 지저거리고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또 무상경을 익히는데 장애가 되거든. 날아다니는 수달피가 되어서 저놈은 새들도 다 잡아 먹어버려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울뚱남불이 무상정을 익혀가지고 그 정력으로 자기 뜻대로 비다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비다리. 그게 경전에도 나오고 종경록에도 나오고 저기 저 거시도 친부주에도 나오죠. 그 말이. 비다리. 비달자는 수달피 달자입니다. 수달피. 수달피랑 우선 물고기도 잡아먹고 그런 그 거시같이 물개같이 생겨가지고 대단히 그 날쌔고 힘이 센 그런 동물인데 날아다니는 수다리가 되어가지고 새도 잡아먹고 고기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었잖아요. 어조로 고기와 새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한생각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울뚱남부리가 비다리가 되었죠. 그래가지고 그 업 때문에 나중에 지옥에 들어갔다잖아요. 그러니 무상경을 닦아가지고 결과가 그 정도 되니 이 세상에 마음 공부, 정을 닦더라도 잘못 닦으면 결과가 좋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종 여시라, 신종 여시라면서는 그 마음가짐을 잘 먹여야 돼요. 회향을 잘해야 돼요. 처음 발심할 때처럼 종말을 삼가하기를 처음과 같이 처음 발심할 적과 같이 그렇게 끝을 잘 맺어야 되는데 비다리는 뭐여 불뚜남불은 비다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으니 참으로 전공이 가색이죠. 앞에 그마치 공력을 들여서 무상경을 성취하는 그런 공부를 수행하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헛수고해가지고 나중에 비달이 되었고 지옥에 떨어졌으니 그거 참 전공이 가색이라요. 그래서 무심의 두 가지 정은 무상경과 멸진정이요. 그래서 무상정자를 줄인 겁니다. 무상과 멸진정과. 무상천에 태어난다고 세 가지죠. 또 깊은 수면에 든 거. 깊은 수면이라서는 숙면이죠. 아주 꿈도 생각도 없는 깊은 잠에 들 때는 의식이 작용을 하지 못하죠. 잠재의식으로 가만히 있는 거죠. 의식이 작용하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나타나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까무러치면 제외된다. 그게 다섯 가지 아니요? 까무러치니까 기절하는 거. 기절하면 또 의식이 작용을 못하죠. 요즘은 한 가지 더 있어. 더 있는 게 뭐죠? 알아보세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옛날보다도 더 한 가지 더 있어요. 병원에 가서 전신 마취약, 몽원주사. 몽원주사 놓으면 그때 의식이 통증도 못 느끼고 전혀 의식하지 못해가지고 의식 작용을 못하는 수도 있죠. 전신몽원 한 거, 죽었다 깨난 것처럼. 지금은 그런 게 있지만 옛날은 그런 것이 별로 없으니까 이 다섯 가지만을 말했죠. 그러고 보면 나는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여섯 가지라고까지 말했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일체가 유식이라.
모두가 다 직분이다. 그 이제 목차는 저 위에서 보시면은 8페이지에 나오죠. 8페이지 셋째 줄에 이 목차는 유식의 양상에 대해서 아법을 가설한 거다고. 삼능변식의 양상하고 그 다음이죠. 그걸 기억을 잘 하셔야 합니다. 유식의 양상에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중에 세 번째요. 일체가 다 오직 직분이다 말이죠. 이 모든 식이 전변하여, 모든 식이라면 팔식입니다. 팔식이 전변을 해서, 전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나 가지고 변하는 겁니다. 생기는 것을 전변, 전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능변식이 심소와 경계에 따라서 전변을 일으킵니다. 가만히 있지를 안 하고 활동을 하고 작용을 해서 변화무쌍하게 작용을 하는 그것을 전변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식이란 것은 팔식이요. 팔식들이 전변하여 능분별과 소분별 이기에 그래서 저 아법이 저가 저란 말은 아법이요 저가 다 없나니 그러므로 모두 일체가 모두 유식이네. 일체 유식이란 말이 전친보살의 말씀에 나왔기 때문에 목차를 감옥을 정하기를 일체가 유식이라고 지금 정했던 거요. 모든 식이 전변해 가지고 능분별과 소분별, 능분별은 견분이 되고 소분별은 상분이라고. 그 전에 견분, 상분, 자징분 그랬죠. 자징분이 주체가 되고 그 자징분에서 작용을 하는데 작용하는 그 보거나 듣거나 하는 그런 인식을 일으키는 그 주체가 견분이고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분이라요. 분별할 바 대상이죠. 그러니까 객관이죠. 견분은 주관이 되고 상분은 객관이라고 그 전에 말했죠. 식이 보통 세 가지라고 말했죠. 네 가지로 말하기도 하는데 자체분, 자체분을 자징분이라도 하지요. 자징분. 그 다음에 견분, 상분. 상분이 객관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주관의 주체가 되고 이것도 자체분이니까 이것도 벌써 주관이죠. 이 두 가지는 주관의 주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객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 속에 객관이 있다는 것이 유식 사상입니다. 이건 적어놓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주관과 객관을 분리해가지고 객관의 존재는 지극히 높고 지극히 아주 나보다 어마어마한 존재로 주관보다는 아주 폭이 높고 또 주관보다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가장 방대한 것이라고 보지요. 객관이 주관은 그것을 인식하는 지극히 작은 존재, 폭으로 봐도 지극히 작고 또한 그 범위도 가장 협소한 존재로만 그렇게 보는데 유식에서 보는 유식사상은 그와 정반대요. 주관이 모든 객관을 형성했기 때문에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모든 식이 전변하여 능분별과 소분별이기에 능분별을 견분이라 하고 소분별을 상분이라고 성유식론에서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가로쳐가지고 이렇게 알기 쉽게 했어요. 능이 분별하는 주체는 주관이 되고 분별할 바 대상은 소분별이니까 그것은 상분이라요. 상분이 바로 객관이거든. 눈으로 보여지는 물체 같은 게 다 객관이요 상분이고 귀로 들려지는 소리 같은 게 다 그 대상이요 객관이라요. 또는 코에 냄새 나는 것이나 또 그것이 냄새 따위 또는 촉각 따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객관의 세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의 그 본체에 의하여 그림자처럼 물체 그림자 같이 영상과 같이 나타난 것이 곧 객관이며 상분이다. 그러니까 객관의 세계가 높고 큰 것 같지만은 그 주관이 허공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광대 무변한 존재고 객관의 세계는 거기서 숫자적으로 수적으로 양적으로 약간씩 조금씩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유식은 자체 그것부터 이해를 해야 유식 공부를 제대로 한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안 되면 부처님한테 가서 치름한 바탕 해야 되지. 예? 부처님 잡고 천천보살 붙잡고 한바탕 구불려야 돼요. 치름해야 돼요. 능엄경에서는 그걸 굉장히 자세하게 말했죠. 기세계하고 정성허공이라. 이렇게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고 위의 말들이 다 능엄경에서 나온 말이요. 별거 아니에요. 세계 허공계 우주가 별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우주는 굉장히 크게 보고 내 몸은 지극히 작으니까
대란 존재는 지극히 작은 걸로 억만분의 일 말할 수도 없는 지극히 작은 존재로 보아서 그렇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부터 작아져 버렸어. 처음에 작은 그 한 방울 물방울이 커가지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뭐 자기가 커봤자 말이야. 커봤자 별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본 거지요. 어떤 애를 앵두를 태몽을 해가지고 어떤 애를 낳았기 때문에 대화에서 가보고 아무리 커봤자 뭐 앵두보다 더 크겠나 내가 그랬죠. 앵두를 태몽이 아주 앵두가 가지에 주렁주렁 연 것을 한 가지 꺾어가지고 가를 계집애를 낳았다니 말이죠. 그건 뭐 커봤자 앵두같이 뭐 작지 뭐 앵두가 사과보다 배보다 작잖아요. 별로 뭐 크겠느냐고 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부처님이 밥을 먹냐고 나보고 나보고 이제 부처님이라고 모르니까 어린애는 모르잖아요. 자기를 안 좋게 평했다고 부처님이 밥을 먹냐고 그런 말을 하던데 그때부터 작아진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부터 그래가지고 된 거지. 그 세계가 일어나면은 마음이 일어날 때는 세계가 되고 또 고요해지면은 허공이 된단 말이죠. 허공은 같은 게 되고 여기나 저기나 허공은 텅 빈 자리는 똑같잖아요. 모든 세계는 차별이 있지만 허공은 평등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허공은 공기를 말한 게 아닙니다. 공기가 아니고 그냥 비어있는 공간을 말한 거예요. 공기 같은 것도 다르지요. 허공은 같음이 되고 세계는 다름이 되느니라. 모든 법이 생기는 바가 생길 생자요. 날 생자 오직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며 유심소현이며 마음에서 나타났단 말. 일체 인과와 일체 원인 결과와 세계와 미진이 세계는 큰 물체고 미진은 지극히 작은 분자 같은 거 큰 덩어리나 작은 분자 같은 것이 마음을 인하여 그 자체를 이루었다. 등금계는 굉장히 아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등분별 소음별 이기에 그래서 저가다 없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맛배기로 아주 꼭 찔러서 가지고 그야말로 참 피가 폭나오게 그 전국을 찔러서 바랬죠. 그러니까 능엄경에서는 더 아주 쉽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가 시방세계가 너 마음 안에 생기는 것이 마치 큰 허공계에 허공 안에 조각구름이 생기는 것 같다. 그 어마어마하지요. 허공은 지극히 큰 것을 마음이다 비유했고 세계가 생기는 것은 세계를 조각구름 지극히 작은 허공 속에 구름과 같은 존재로 비유를 했잖아요. 여기도 이제 무화의 도리를 말하잖아요. 무화뿐 아니라 법까지 다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법까지 없다고 지금 그래서 저가 저랑은 아법이요. 아집과 법집 처음에 가에 의지해서 아법을 가설했다고 그랬죠. 맨 처음 9페이지 중간에 아와 법을 가설함에 의해서 아법을 말한 거지 진짜로 아법이 있어서 아법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 말과 같이 그래서 저 아법이 저가 다 없나니 그러므로 일체가 모두 시기다 말이야. 일체가 시간인 것이 없어. 다 시기 근본이다 말이지. 칙으로 되어 있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유식론은 칙본주의라요. 칙이 근본이라고 하는 칙본주의 사상이요. 칙이 근본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유식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유식론은 유식 무경을 밝혀가지고 전식 성지함에 있거든요. 칙을 전환해서 지혜를 사지보리를 이루는 데 있는데 그걸
그 법을 수행하는 방법은 첫째, 유식관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유식관. 유식문에서 수행하는 방법은 유식관이라요. 처음이 그 다음에 무슨 관을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는 무슨 관 밑에 보면 나오죠. 다른 사람은 이런 것도 발견을 못해가지고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나눠주니까 가지. 이건 나 혼자 상당히 내 나름대로 잘 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 봤다고 하면은 소지장이 되려는 건 몰라도 분명히 이렇게 봐야 맞아요. 밑에 보면은 나와요. 이것은 바로 설상교에 해당되고 이게 바로 상동이죠. 유식도 유식 법상이거든. 그 다음에는 파상교입니다. 파상교. 이건 이제 공종이요. 내가 그래서 처음에 3종을 다 갖췄다고 말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견성교와 같아요. 그런 진리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건 이제 성종이지, 성종. 법성종. 아까는 법상종이고, 파상종이고. 여기가 이제 칠성이요. 유식의 칠성. 원성실성이 나오죠. 밑에 보면 다 나옵니다. 내가 거짓말로 만든 소리가 아니라 이 거시기에 30송 가운데 다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누가 사지론이나 섭대승론이나 또는 것이 저 해심밀경이나 미렴경 같은 데 봐도 나와 있고 이것 바라면 내가 해심밀경을 보았구만요. 그전에는 뭐 해심밀경 있다는 것만 알았지 이거 토달고 이거 번역하면서 해심밀경을 훑어봤어요. 해심밀경에 별 것이 없어요. 그 추려보니까 거기에 나온 것이 해심밀경 제1권에 가서 여러 가지 그 안회아식 같은 것 팔식을 설명했죠. 아타나식하고 팔식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가서 삼성 삼성이니까 변계 소집성 거타기성 또는 것이 저 본성실성 그거 설명하고 여기서 말한 밑에 보면 참무생이 나오죠. 삼성과 참무성 그걸 설명했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 유식교가 가장 최고의 교라고 그런 말이 나오니까 그것은 다음에 내가 적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해봤자도 골치만 더 아플 거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밑에 가서는 그 사지보리를 성취하는 관을 닦아가지고 가령 대원경지, 평등성지 또는 묘관찰지, 청수작지 그 이루는 그 방법을 이제 칩지, 사면 칩지에서 이렇게 자량이 저 밑에 보면 자량이, 가형이 뭐 나오죠? 통다리 모두 그런 법을 말했어요. 그것이 저 해심밀경에 그래서 성유식론처럼 그렇게 자세한 해석은 전혀 없어요. 그 자세한 해석은 육아사지론이나 섭대승론 같은 데 나오고 능가경이나 이름경 같은 것은 성종과 상종, 법상종 유식철학과 또는 법성종 기신론 같은 그런 열애장 연기설, 진여연기설을 종합해가지고 미름경이나 또는 능가경에서는 둘 다 종합해서 말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도 잘 보면은 기신론 학설도 이 속에 들어있는데 세상에서는 구사론
유식론 법상종 각설로 보고 기신론만 법성종 각설로 이렇게 보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천친보살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천친보살의 말년작으로서 천친보살은 모든 그 대소승 교회에 다 통달하신 분이라요. 화엄론도 썼지, 법화론도 썼지, 이타경 그 이탈론도 썼지, 십지론도 썼지, 안 쓴 게 없거든. 천부 돈사로서. 그런데 유식론이 제일 말년작인데, 말년작의 제일 아주 시집불에 한 제일 못한 쪼무리 같은 그것을 말년에 쓰고 간다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잖아요. 유식론을 그렇게 낮게만 평할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비록 글자는 적고 또는 내용은 말이 적다 보니까 후대 사람들은 그것을 깊은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법상종 각설로만 이 설상교로만 이렇게 이제 낙인을 찍지만은 사실 그런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일체 종자식이 이것도 활자를 적게 하는데 이건 크게 재놓으니까 무슨 목차같이 되었잖아요. 인쇄를 잘못한 거예요. 목차도 아닌데 무슨 활자를 이렇게 크게 써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이걸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체 종자식이 일체 종자도 내나 밑에 가로에서 주가 나오지요. 일체 종자가 갖가지 여러 가지 말이죠. 분별을 냄과 모든 침소의 친용자 따위라. 치망에 딸린 침소유, 침소유법, 마음 부수적인 정신 부작용, 그런 침소의 직접적인 종자를 친종자라고 합니다. 간접적인 것은 친종자가 못 되고 직접적인 거라야 친종자가 됩니다. 간접적인 것은 종자라도 소원한 종자가 있죠. 소원한 종자는 그건 종자라도 언제 어떻게 들는지 이건 좀 막연한 거예요. 소원한 종자는 그 강력한 힘이 없죠. 간접적이요. 간접적인 것은 소원한 종자고 친종자는 굉장히 아주 직접적인 거예요. 친종자라야 더 역할을 강력하게 합니다. 우리도 친척한테 더 자기 가족한테 관심이 더 많이 끌리죠. 먼 사람은 뭐 소가 닭 보듯이 멍하니 보잖아요. 사실은 동포애를 발휘하면 가족이나 가족 아닌 사람이나 친척이나 친척 아닌 사람이나 똑같이 동포애 인류애로 바른다면 똑같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보면 중국의 욱자가 참 대단한 분이죠. 욱자 사상이 겸해거든. 공자 것이죠. 공자는 이런 것을 배척하지 않았는데 맹자가 배척을 했죠. 욱자 사상은 겸해 사상이에요. 겸해란 말이에요. 이게 참 보통 동포회를 욱자 사상은 겸해를 주장하면서 생활은 근검 전략하고 검소한 것을 주장하죠. 얼마나 좋은 사상이에요. 지장보살이 안 나오고 불교가 나오기 전에 그때 춘추 전국시대거든. 공자와 동시대 인물이라요. 그런데 겸해 사상을 이렇게 부르셨으니 참 대단하죠. 지장보살. 그래서 중국에서는 묵교라고 묵자의 교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맹자 책에 보면은 양자, 묵자, 양묵을 굉장히 공격을 했죠. 송나라 때 정주들은 노부를 공격하고 유교 차원에서 맹자가 공격한 것은 그때는 불교가 안 나왔으니까 양자, 북자,
양구. 정자 주자는 노불자, 그때는 노자 교하고 불교까지 노불을 그래가지고 유교의 저런 양목과 노불을 말이죠. 이단식 한 거예요. 저분들 때문에 저분들의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애행자나 정주 때문에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 공부를 주로 하다 보니까 노는 오자교, 불은 불교고 맹자는 양자, 묵자 하는 이 국적이 양주 이 교를 배척했죠. 어떻게 보면 대단한 분들이래. 불교가 나오기 전에 그렇게까지 알았다니 참 놀라운 분 아니오? 사상적으로 위대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오. 일체 종자식이, 그러니까 일체 종자는 여러 가지 분별을 내는 모든 심소 직접적인 종자를 말합니다. 간접적인 것은 조금 소원해가지고 그 영향력이 좀 희박하고, 여기서 친종자는 직접적으로 영향력이 두드러져 가지고 강력하죠. 그와 같이 변하여. 변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렇게 변하는 거요. 모르면 그냥 그렇게 변한 줄만 알면 되고, 아는 사람도 역시 말을 할 때는 그렇게 변하는 거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거, 경전에도.